원희와 저는 서울 어딘가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장승배기역. 조선시대만 해도 이 장승배기역 근처는 빽빽한 숲이었다고 하죠.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서 어가 행렬을 하던 중 이곳에서 잠시 쉬어갔는데 무서울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보니까 장승이라도 좀 세우라고 명했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이름에는 생각보다 재밌는 이야기와 여러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얽힌 이야기와 사연을 알고 나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교양 만두는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볼까요? 서울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국호를 서라벌이라고 정한 데에서 왔다는 것이죠. 서라벌 말고도 서벌 또는 사라라고 불리기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들이 모두 수도를 의미하게 됐고 오늘날의 서울이라는 말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설은 태조의 조선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조선을 건국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해서 성을 쌓고 있던 시기에 어느 날 눈이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성곽 안쪽으로는 쌓이지 않고 바깥쪽으로만 쌓였다고 하죠. 이를 기이하게 여긴 태조는 정도전과 무학대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눈이 쌓이는 곳과 쌓이지 않는 곳의 경계선, 즉 눈 울타리라는 뜻의 설울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답니다. 이 설울이라는 말이 음운 변형되면서 서울이 됐다는 설이죠. 이번에는 서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 무렵 새로운 수도를 보러 다니던 무학대사는 지금의 성동구 쪽을 지나가게 됐다고 하죠. 이때 한 노인이 소를 끌고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무학대사가 노인에게 혹시 도읍이 될 만한 곳을 아십니까? 라고 묻자 노인은 북서쪽으로 십리를 더 가보시오. 도읍이 될 만한 터가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한 뒤 사라졌답니다. 무학대사가 그 말을 따라서 십리를 더 걸어서 나오 곳이 바로 지금의 경복궁이 위치한 곳이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 무학대사가 노인과 마주쳤던 곳을 갈왕, 열십, 거리 단위 리자를 써서 왕십리라고 부르게 됐답니다. 이번에는 강남 쪽으로 가보죠.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된 후 세종대왕님이 즉위하자 신하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양녕대군의 왕위 찬탈 시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양녕대군 본인의 귀에도 들어가자 그는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했는지 혹은 알아서 기었는지 궁과는 멀리 떨어진 한강의 남쪽 부근 시골에서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양녕대군이 당시 한양을 떠나 스스로 등을 돌려 살았다는 곳, 한자로 방향방, 등 배자를 쓰는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근처 양재동에는 말죽거리가 있죠. 말죽거리의 유래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먼저 삼남지방으로 연결되는 지리적 특성상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잠시 말을 세우고 정비를 하거나 말에게 먹이를 먹였던 곳이기 때문에 말죽거리라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설은 인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는 반정에 참여한 이들에게 논공 행상을 합니다. 그런데 무관이었던 이괄 인조에게 받은 보상이 영 맘에 들지 않았죠. 결국 이괄의 난이 일어나고 인조는 이괄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던 인조는 한강 이남에 도착해서 잠시 팥죽으로 끼니를 때웠다죠. 그런데 이때 혹시나 뒤에서 이괄의 병사들이 들이닥칠까봐 말 위에 탄 채로 팥죽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말죽거리가 됐다라는 썰이죠. 바로 옆 동네인 송파구 잠실의 잠자는 한자로 누에를 뜻하는데요. 조선시대 이 일대는 대규모의 뽕나무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뽕나무의 잎은 누에의 먹이로 쓰이죠. 조정은 이 일대의 양잠 산업을 적극 밀어주기 위해서 당시의 양잠소인 잠실 도회처를 지었고 이 때문에 이곳의 명칭이 지금의 잠실이 됐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의 태종은 통행 금지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때 밤에 돌아다니지 않아야 하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 한복판에 종을 하나 설치하는데요. 이 종이 설치된 곳이 바로 종로입니다. 종을 매단 건물이라는 뜻의 종루라는 말이 있었고 이 종루가 설치된 거리라고 해서 이곳을 종로라고 부르게 됐다죠. 또 종로에는 피맛골이라고 하는 작은 골목이 하나 있죠. 이 일대는 궁궐과 가까워서 고관 대작들이 가마
마차를 탄 채 자주 왕래를 하던 곳이었답니다. 아주 지엄하고 높으신 분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는 인사를 받는 존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백성 입장에서는 바빠 죽겠는데 개귀찮았겠죠. 그래서 이 높은 분들의 가마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길 뒤에 좁은 골목길을 따로 만들었답니다. 피마, 그러니까 말을 피한다 라는 뜻의 이 피맛골은 서민의 애환과 통쾌함이 느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외의 지역도 살펴볼까요? 먼저 의정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의정부의 터가 광화문 앞에 있는데 왜 한참 북쪽으로 가야 하는 현재의 의정부시가 의정부라는 이름을 가져갔을까 궁금했는데요. 여기에는 태조와 아들 태종의 스토리가 얽혀있다고 합니다. 당시 킬방원의 악행을 참지 못한 태조는 거처를 함흥으로 옮겼다가 아들의 지속적인 사과로 점점 내려와서 당시로는 양주현, 현재의 의정부 지역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때 삼정승을 비롯한 한양의 의정부 소속 신하들이 양주현까지 태조를 찾아와서 정무를 논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양주현의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해운대입니다. 해운대라는 지명은 신라의 석학이었던 최치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치원은 유학생 신분으로 당나라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할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죠. 그러나 정작 고국인 신라에서는 골품죄로 인해서 신분의 벽을 통감하고 스스로 벼슬을 버리게 됩니다. 사표를 내던진 최치원은 전국을 여행하던 중에 동백섬 인근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의 뛰어난 절경을 보면서 감탄했다고 하죠. 해운이라는 말은 최치원 본인의 자, 즉 일종의 별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곳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최치원이 지명에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경남 통영의 지명도 흥미롭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을 가자 왜군은 아예 한양을 집어삼킬 목적으로 지원병력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킹과 지니어스 제너럴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죠. 지금의 통영 위치에서 미리 대기 타고 있던 킹과 지니어스 제너럴 충무공 이순신은 날뛰는 왜군들의 뚝배기를 모조리 갈라버렸고, 선조는 이곳에 삼도수군 통제의 영이라는 조선 해군의 본진을 만들어서 킹과 지니어스 제너럴 충무공 이순신에게 대빵 자리를 맡깁니다. 이 삼도수군 통제영, 약칭 통영이 지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자, 찾다 보니까 우리 지명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들은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많았습니다. 워낙 스토리가 얽힌 지명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개밖에 못 다뤘는데요. 그만큼 단순히 지역을 지칭만 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너무나 유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역사의 길이 남을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일하는 이곳이 경기도 파주시 만두동이 될 날이 오지 않... 교양만두였습니다.